여수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훈 군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어제 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홍정훈 군이 일하다 숨진 여수 웅천 마리나 요트장. 영정이 안치된 천막 주변에 편지를 적은 하얀 리본이 달리고 국화꽃들이 놓였습니다. 그제 이곳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정훈 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훈이의 부주의가 아니라 선주, 사업주의 잘못이다라고.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선주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해오던 해경은 어제 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선주에게 적용될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에 부분 작업 지시만 내렸던 여수 고용노동지청도 어제부터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3개월 일하다 가는 현장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예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교사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90% 이상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학습이 아닌 저임금 노동, 단순 노동을 현장 실습 가서 하고 있는 거고. 전교조는 제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현장 실습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로 해가지고 영세한 업체 가니까 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제가 생각하는 현장 실습은요. 사실은 폐지가 돼야 되고 학교 교육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고 홍정훈 군의 학교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는 해경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난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훈이 죽음이 촛불이 되어 다른 친구들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나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